안녕하세요. 내 집장만 TV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파주 야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포름에 테라스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현재 약 3천만 원만 있으시면 입주 가능한 현장입니다. 분양가도 정말 착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 현재 영상으로 분양가 노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안내해드리기는 힘들지만 제가 보기에 동일 컨디션의 파주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최저 분양가를 자랑하는 현장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전화 문의 주시면 바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여기는 위치도 상당히 좋아요. 야당역에서 도보 5분이면 오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들어와 있는 현장이면서 생활 인프라 다 밀집되어 있고요. 운정호수공원도 정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도보권으로 산책하시기 정말 좋은 현장입니다. 자차로 이동하시는 분들 교통편도 너무 좋은 현장이기 때문에 교통도 좋은 현장이면서 착한 분양가 자랑하는 현장, 최저 실입주금으로 입주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편하게 살펴보실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여기는 거실이고요. 거실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벽지 사용을 안 했고 다 양쪽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폭 타일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훨씬 더 청소도 용이하고요.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위쪽은 LED 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톨과 아톨 간격 사이가 무려 4,7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정말 넓은 거실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인기가 많아서 현재 단 3세대 남아있고요. 구조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방 5개에 욕실 3개, 테라스 2개짜리도 있는 정말 넓은 사이즈의 호실도 있다 보니까 오셔서 직접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주방 모습 보실게요.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아일랜드 식탁 엄청 크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6인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고요. 왼쪽에는 냉장고짜리 널찍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면으로 환기창이 정말 크게 놔져 있고요. 싱크볼 대형 사이즈 들어가 있네요. 인덕션 3구짜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와 우드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따뜻한 느낌의 주방 모습이고요. 밑에 쪽으로도 다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면에 보시면 문이 있는데요.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다용도실입니다. 정면으로 보일러 들어가져 있고요. 그 밑에 쪽으로 수선 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세탁실 사용하시면 좋으시고요. 사이즈도 넓게 잘 빠졌다 보니까 보조주방 겸 사용하셔도 좋으시고요. 장짜셔가지고 물건 보관하시기에도 편리하실 것 같아요. 주방 옆쪽에 있는 공간이랑 동선도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넓직하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는 되게 이쁘게 잘 꾸며져 있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방 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여기는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방부터 소개 좀 해드릴게요. 안방이 저 끝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정면에 보시면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이쪽도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기 싫은 물건들 보관하시기에도 좋으시고요. 여기가 이렇게 휑하니 보기 싫다 하시면 이쪽으로 문 하나 설치하셔가지고 안 보이게끔 해서 이렇게 창고식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안방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 10자 이상 충분하게 나오는 사이즈이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은 거실과 동일하게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옆쪽으로 드레스룸이 이렇게 넓게 잘 빠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앵거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넓게 잘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옷 많으신 분들도 걱정 없이 잘 보관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창도 크게 맞아 있기 때문에 습기나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옆쪽으로는 부부욕실이고요. 부부욕실 위에 보시면 환기창 들어가 있고요. 조명 거울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 충분히 가능한 부부욕실이기 때문에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현재 가격대가 정말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파주 일대에서도 정말 저렴한 가격대를 자랑하는 현장일 것 같습니다. 빨리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사이즈 넓게 잘 나왔고요. 자녀분 방이나 서재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 방은 잠깐만 이따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렇게 쭉쭉쭉 가서 여기가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넓게 잘 빠졌죠.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처럼 자녀분 방으로 주시기 딱 좋으실 것 같아요. 바로 옆쪽으로는 메인 욕실 모습이고요. 메인 욕실은 유리 파티션으로 되어 있고요. 공간 분리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샤워기 들어가 있고요. 조명 거울, 수납장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의 메인 욕실이고요. 이제 네 번째 방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는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요. 알파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취미 하시는 분들 이쪽에 취미 방으로 하시기에도 딱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는 더 좋은 점이 테라스랑 연결이 되어 있고 테라스가 있는 세대입니다. 테라스 쪽으로 나가 보실게요. 나가자마자 실외기 이 옆쪽으로 다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나무 데크로 쫙 되어 있고 사이즈가 정말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옆집에서 보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나만의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현장이고요. 사이즈 자체가 넓게 잘 빠졌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사용하시기 정말 좋은 테라스 세대인 것 같아요. 테라스 세대 선호하시는 분들 정말 적은 금액으로 분양가 낮은데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 여기 꼭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야당역에서도 도보 5분이면 오실 수 있는 역세권에 속해 있는 현장입니다. 이제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전실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전실입니다. 중문 넓게 잘 들어가 있고요. 삼연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현관에서부터 안내 좀 해드릴게요. 현관에서 바라보는 전실 모습이고요. 정면으로 키 크니 신발장 두 칸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일괄 소등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 내부 전반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현재 가격대가 정말 착한 금액으로 분양 중에 있는 현장이고요. 호실마다 방 5개, 욕실 3개, 테라스도 2개짜리도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빠르게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역세권에 속해져 있고요. 위치도 정말 좋고요. 최저 실입주금 3,000만원만 있으시면 입주 가능한 현장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